안녕하세요.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. 지난번 테나시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댓글 이벤트의 당첨자 세 분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. 임영웅이 동계올림픽 선수로 출전한다면 가장 잘 어울리는 종목은? 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요. 닉네임 설아님은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답해주셨는데요. 이유는 스피드를 즐기는 운동을 좋아하는 듯 해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. 그러면서 긴 농다리와 허벅지 근육이 돋보이는 스피드 스케이팅 의상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도 덧붙여주셨습니다. 닉네임 작은별님은 스노우보드라고 답해주셨는데요. 두렵지만 스피드를 즐기실 것 같다면서 예술성도 남다르니 멋질 것 같다고 전해주셨습니다. 닉네임 정국희님은 쇼트트랙이라고 대답해주신 뒤 봐도 안 질려서 라고 덧붙여주셨는데요. 영웅시대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팬분들의 마음이 임영웅에게 꼭 전해지길 바랍니다. 다음번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임영웅의 레전드 무대는? 입니다.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테나시아 페이스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후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는데요.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